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이 버킷셋을 준비했어요. 이 블랙은 코가 잘안 보이니까 이 영상에서 같이 더블 블루 컬러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무늬 들어가는 거 없이 짧은뜨기만으로 완성을 한 거고, 늘려뜨기, 그러니까 짧은뜨기 두코 늘려뜨기랑 짧은뜨기, 빼뜨기, 기둥 만드시는 정도? 그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은 다 하실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뭐 특별한 무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단한단다 콕콕 집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요거는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 블랙을 먼저 떠봤는데, 블랙 컬러 진짜 데일리로 너무 좋고, 얘가 영상에서 코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블루 컬러로 영상에서 같이 떠볼 건데, 저는 요 셔넬벨벳사 중에서 요두 개도 마음에 들지만 개인적으로 요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 예쁜 초콜릿 컬러인데, 요거는 131번. 이것도 강력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여드릴 컬러는 125번 컬러예요. 저는 요 셔넬벨벳사,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실인데, 벨벳사인데 길이가 꽤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볼로 완성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실을 마지막에 딱 정리할 때, 마무리할 때만 자르시고 중간에 실을 이으실 필요가 없어요. 한 볼로 다 끝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g이고 160m 길이가 좀 넉넉하게 나와서 요 환불로 완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요 셔닐벨벳 환불이랑 중간에 자가 필요해요. 자랑 코바늘은 9호를 사용했어요. 제가 손땀이 약간 쫀쫀한 편이어서 9호를 사용하셨는데, 손땀이 많이 크다 하시면은 8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 모사용 9호 5.5mm 바늘이에요. 그리고 돗바늘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초심자분들을 위한 패키지 요 튜토리얼이다 보니까 요 마커를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원형뜨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작 코랑 마지막 코에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마커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 정리, 마지막에 돗바늘로 실 정리하실 수 있게 이렇게 돗바늘까지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물 소개 끝났고요. 바로 떠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작은 매직링으로 시작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두 바퀴 감싸서 매직링 만들어 주시고, 기둥 사슬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요게 첫 코예요. 첫코 표시를 해줄게요. 짧은뜨기를 6개를 해줄 거예요. 방금 하나를 해줬죠? 그러면은 두 번째 짧은뜨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짧은뜨기에는 마지막 코 표시를 해줄게요. 준비물 소개 때 말씀드렸지만, 요거 우리 지금 9호 코바늘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손땀이 좀 쫀쫀한 편이어서 요 9호 사용하지만, 손땀이 많이 느슨하신 분들은 게이지 차이가 많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8호를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6개 떠주셨죠? 빼뜨기 하기 전에 매직링을 조여줄게요. 요걸 잡아당겨봐서 잡아당겨서 움직이는 실, 요 잡아당겨지는 팽팽해지는 실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구멍이 완전 없어졌죠? 그리고 요 꼬리실을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얘는 괜히 헷갈려서 얘로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이렇게 묶어둘게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묶어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6개 해주고 매직링을 조여주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요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우리 이제 1단을 뜬 거예요. 1단에서 6코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2단 시작을 해줄게요. 기둥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고 짧은뜨기 떠주세요. 마찬가지로 헷갈리지 않게 첫 코에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요 셔닐벨벳이 코가 완전 명확하게 딱 뚜렷하게 면사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벨벳이다 보니까 코가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커를 꼭 표시하는 걸 추천드려요. 대신 실수를 해도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으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서 이게 마커 표시를 해주시면서 매단 확인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가 두 번째 단, 지금 2단을 시작을 한 거죠. 네, 첫 코부터 그냥 이렇게 계속 늘려뜨기를 해주실 거예요. 1단에서 만들어준 6코를 2단에서는 매 코마다 두 코로 늘려줘서 6코를 12코로 늘려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첫 코 표시를 해줬지만 옆으로 이동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해줄게요. 그리고 그 옆에도 하나, 둘, 그 옆에도 하나, 둘 이렇게 늘려줄 거예요. 이렇게 짧은 두 코 늘려뜨기는 그냥 요 코바늘 기호인 요 V로 표기를 할게요.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V로 표기를 하는 게 더 가독성이 좋을 것 같아서 요 V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짧은 두 코 늘려뜨기, 그냥 줄여서 저는 늘려뜨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코는 다 늘려뜨기 해주셔서 12코로 만들어줄게요. 마지막 코 이 마커 걸려 있는 부분까지 두 코로 다 늘려줄 거예요. 우리 마커 분명 여기 걸려 있어요. 여기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전단에서 해준 빼뜨기예요. 여기까지만 늘려주는 거예요. 마커 걸려 있는 곳까지 이렇게 늘려주시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코에도 표시를 해줄게요. 네, 내가 제대로 한 걸까 하고 좀 의심이 들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코가 되었는지 세어보시면 되거든요. 요 V자가 한 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지금 12코로 딱 맞게 늘어났죠. 초반에는 좀 헷갈리시면은 매 단마다 이렇게 세어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몇 코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세실 수 있으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세어주시면서 감을 조금 익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코가 되었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줄게요. 빼뜨기 해주시고 세 번째 단은
기둥샷을 하나 해주시고 짧은뜨기를 하나 그리고 첫코 표시해줄게요. 세 번째 단은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하나 이렇게 여섯 번을 반복해 줄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떠줬죠? 그리고 그 옆에는 늘려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 둘 떠주는 늘려뜨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하나. 그 옆에도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을 해서 여섯 번을 반복을 해줄게요.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요 끝까지 떠주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또 짧은뜨기 하나 요 막혀 있는 부분에 늘려뜨기 하나 둘 아이고 둘 마지막 코에 마커 표시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줄게요. 3단에서 이제 18코가 됐어요. 그리고 4단은 기둥샷을 하나 그리고 우선 첫 코에 표시를 해주고 4단은 첫 코가 늘려뜨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고 옆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자리에 한 코 더 떠줄게요. 지금 늘려뜨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늘려뜨기 중에 첫 번째 코에 마커 표시를 해준 거예요. 늘려뜨기를 한번 해줬고 옆으로 이동해서 짧은뜨기를 하나 그 옆으로 이동해서 짧은뜨기를 하나 더 그러니까 늘려뜨기 한번 짧은뜨기 두번 해준 거예요. 요거를 여섯 번 반복해 줄 거예요. 지금 한 세트를 해줬으니까 다섯 번 더 반복을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늘려뜨기 짧은뜨기를 하나 둘 이렇게 쭉 둘러주고 올게요. 늘려뜨기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둘 마지막 코까지 다 떠줬고 마커 표시 해줄게요. 그리고 첫 코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 4단을 떠줬고 4단 뜨고 나니까 우리가 24코가 됐어요. 이제 5단을 시작을 해줄 거예요. 계속 6의 배수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6코, 12코, 18코, 24코 됐고 이제 5단은 30코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기둥샷을 짧은뜨기 5단은 짧은뜨기 3개, 늘려뜨기 하나 요거를 6번 반복해 줄 거예요. 지금 짧은뜨기 하나 떴죠? 둘, 셋 짧은뜨기 3개 떠줬어요. 그리고 늘려뜨기 요거를 6번 반복을 해주고 올게요. 짧은뜨기 하나
둘, 아이고. 둘, 셋. 그리고 늘려뜨기. 마지막 코에 마커 표시. 그리고 빼뜨기. 5단까지 해준 거고 30코가 된 거예요. 이제 6단은 36코가 되겠죠? 6코씩 늘어나니까요. 기둥사슬 하나 떠주고 짧은뜨기 첫 코 마커 표시 해주시고 옆에는 늘려뜨기 해줄 거예요. 늘려뜨기 그리고 짧은뜨기를 4개 하나 둘, 셋, 넷. 첫 코 짧은뜨기 해준 거 이거 무시해 주시고 뒤에 있는 늘려뜨기 하나, 짧은뜨기 4개 요거를 5번을 반복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한 세트를 해줬으니까 4번을 반복을 해주고 올게요. 늘려뜨기 하나, 짧은뜨기 4개, 요거 4번 반복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번 더 떠줘서 5번 반복을 해주고 왔어요. 이 다음 코는 늘려뜨기, 그리고 짧은뜨기 3개를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 코 표시. 첫 코에 빼뜨기. 6단까지 떠줘서 36코가 됐어요. 그리고 7단 시작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짧은뜨기, 첫 코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짧은뜨기 5개, 늘려뜨기 하나, 요거를 6번 반복을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떠져 있는 상태죠. 둘, 셋, 넷, 다섯. 짧은뜨기 5개 떠줬어요. 그리고 옆에는 늘려뜨기. 짧은뜨기 5개, 늘려뜨기 하나. 요거 6번 반복할 거니까 한 세트 해줬으니까 5번 더 반복을 해주고 이쪽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반복해줬고 마지막 코는 늘려뜨기죠. 늘려뜨기에 이 두 번째, 이 마지막 코에 또 표시를 해줄게요. 7단을 다 떠줬어요. 이거 빼뜨기까지 해줄게요. 7단을 다 뜨고 42코가 됐어요. 이제 8단을 시작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떠주고 첫 코에 마커 표시해줬어요. 8단은 기둥사슬 하나 떠주고 짧은뜨기를 두 개 떠줄 거예요. 요 같은 자리에 떠주는 늘려뜨기 아니에요. 요 옆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둘, 두 개를 떠줬어요. 그리고 그 옆에 늘려뜨기를 해줄게요. 같은 자리에 하나, 둘, 짧은뜨기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여섯 개를 떠줬어요. 여기 늘려뜨기 하나 해줬고, 짧은뜨기 여섯 개 해줬어요. 요 늘려뜨기 하나, 짧은뜨기 여섯 개. 요거를 다섯 번을 반복을 해줄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서 한 세트 해줬으니까 네번 반복해주면 되겠죠? 네번 반복해주고 요쯤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반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늘려뜨기 해주시고, 짧은뜨기 네 개를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코 표시. 첫 코에 빼뜨기. 8단까지 떠주고 48코가 됐어요. 이제 9단을 떠줄게요. 기둥사슬. 기둥사슬 하나 만들어주시고, 짧은뜨기 첫 코에 마커 표시 해줄게요. 9단은 짧은뜨기 7개 떠주시고, 늘려뜨기 한번 떠주시는 거를 6번 반복할 거예요. 짧은뜨기 지금 하나 떠놓은 상태죠. 하나 떠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그 옆에는 늘려뜨기. 짧은뜨기 일곱 개, 늘려뜨기 하나. 요거를 여섯 번 반복해 주고, 이게 빼뜨기까지 해주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코 늘려뜨기까지 다 해주고,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줬어요. 9단을 해줬고, 지금 54코가 된 거예요. 바로 10단으로 넘어갈게요. 기둥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를 떠줄게요. 그리고 그 옆에 늘려뜨기 한 코에 하나, 둘, 이렇게 늘려뜨기 해주고, 짧은뜨기 여덟 개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늘려뜨기 한 번, 짧은뜨기 여덟 개. 요거를 다섯 번을 반복을 해줄 거예요. 한 세트 방금 해줬으니까 네번 반복을 해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반복을 해줬고, 요 옆에는 늘려뜨기 해줄게요. 그리고 짧은뜨기 다섯 개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빼뜨기. 열 번째 단을 다 끝내줬고, 우리 60코가 되었거든요. 이제 11단, 12단까지만 하고, 늘림은
이렇게 12단까지를 해줄 거예요. 11단 시작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짧은뜨기 9개를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해주고 늘려뜨기 하나. 짧은뜨기 9개, 늘려뜨기 하나. 요거를 6번 반복해 줄게요. 한 세트 해줬으니까 5번 더 반복을 해주고, 빼뜨기까지 해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까지 다 해줬어요. 방금 11단을 해준 거고 66코가 됐어요. 이제 12단을 해줄게요. 기둥사슬 하나, 짧은뜨기를 4개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늘려뜨기 한번 해주시고, 짧은뜨기를 10개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늘려뜨기 1번, 짧은뜨기 10번. 요거를 5번 반복을 해줄 거고, 우리 한 세트 떠줬으니까 4번 반복을 하고 요쯤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늘려뜨기 1번, 짧은뜨기 10번, 5번을 반복해줬어요. 그 다음은 늘려뜨기 한번 해주시고, 짧은뜨기 6개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코 표시해 두시고, 첫 코에 빼뜨기. 12단이 마무리가 됐고, 72코가 됐어요. 지금까지 떠준 게 대략 16cm 정도 돼요. 이제는 늘림 없이 쭉 떠줄 거예요. 어디까지 뜨냐면, 이게 딱 정수리 부분이거든요. 매직링 잡은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떠서 18cm가 될 때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코 늘림 없이 쭉쭉 떠주는 부분이에요. 저는 조금 쫀쫀한 편이어서 16cm 정도가 나왔는데, 손담이 저보다, 제가 쫀쫀한 편이니까 보통 손담 가진 분이시라면은 아마 17cm, 18cm 정도 될 거예요. 지름이. 근데 어찌됐든 요 정수리부터 18cm가 될 때까지 코 늘림 없이 72코를 유지해서 쭉 떠주세요. 그 부분은 따로 설명 없이 그냥 짧은뜨기 기둥사슬 하나 올리시고, 짧은뜨기 72코 해주시고,
빼뜨기 해주시고 이거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라서 굳이 같이 할 필요 없이 18cm만큼 뜨시고선 이챙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늘림 없이 18cm 뜨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8cm가 될 때까지 다 떠줬어요. 재볼게요. 우리가 정수리 부분, 매직링으로 시작해준 부분이 이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을 때딱 18cm가 오거든요. 이 부분은 늘림 없이 72코로 유지를 해주면서 떠줬잖아요. 네, 이제는 챙 부분이에요. 넓어지는 부분이어서 이제부터는 다시 늘림을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센티미터로 길이로 맞춰놓은 거고 단수로 맞춰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손땀에 따라서 단수가 다 다르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1단으로 세줄게요. 챙 부분 1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 짧은뜨기 7번을 해주시고 늘려뜨기를 해주실 거예요. 이거 기둥 사슬 만들어 주고 이렇게 첫코 표시해 줄게요. 한코 만들어 준 거죠, 지금 첫 번째 코.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짧은뜨기 7개 해주시고, 여기 여덟 번째에는 여덟, 아홉. 이렇게 두 개를 해줄 거예요. 늘려뜨기 해줄게요. 여기에는 하나, 둘. 방금 했던 이 부분을 아홉 번을 반복을 해줄 거예요. 그럼 짧은뜨기 7개 해주고, 이렇게 늘려뜨기 해주는 거. 요거 한번 했으니까 아홉 번 반복, 여덟 번더 해주면 돼요. 여덟 번다 해주고 여기 빼뜨기 부분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려뜨기 다 해줬고, 마지막 코에도 마커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첫 코에 빼뜨기 해줘야죠. 그럼 우리 챙 부분에 1단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72코로 쭉 유지해서 18cm를 떠줬고, 지금 챙 부분 1단을 뜨면서 72코에서 81코가 됐어요. 우리 2단을 떠볼게요. 기둥 사슬 하나 해주시고, 여기 첫 코에 마커 표시 해줄게요. 그리고 짧은뜨기 4개를 떠줄 거예요. 지금 우리 첫 코, 짧은뜨기 떠줬죠? 그러니까 하나 떠줬고, 그리고 둘, 셋, 넷 떠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늘려뜨기, 하나, 둘 떠주고, 짧은뜨기를 8개 떠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늘려뜨기 한번 해주고, 짧은뜨기 8개 해주고, 요거를 8번 반복을 해줄 거예요. 우리 지금 한 세트 해줬죠? 그러니까 7번 반복해주고, 요쯤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늘려뜨기 1번, 짧은뜨기 8번을 8번 반복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코가 애매하게 남아있죠? 이 부분에서는 늘려뜨기 1번 해주세요. 이렇게 한 코에 2개 떠주는 거 늘려뜨기 해주시고, 짧은뜨기 4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 코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빼뜨기까지 해줄게요. 그럼 우리 2단을 다 해준 거예요. 2단에서는 90코가 됐어요. 그러면 3단 바로 해볼게요. 기둥사슬 하나 해주시고, 첫코 표시해줄게요. 3단, 4단, 5단. 이렇게 세 단에서는 늘림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2단에서 90코를 만들어줬잖아요. 3단, 4단, 5단은 90코를 그냥 유지해서 이렇게 기둥사슬 하나 떠주시고, 한 코에 한 개씩, 그 짧은뜨기 90개를 해주시고, 빼뜨기를 해주시면서 단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거를 3번 반복해 주고 올게요. 요거는 변형 없이 그냥 짧은뜨기. 기둥사슬 하나, 짧은뜨기 90개, 빼뜨기. 요거를 3번 반복해서 3단, 4단, 5단. 요렇게 반복을 해주고, 6단 시작할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 4, 5단, 기둥사슬 하나, 짧은뜨기 90개, 빼뜨기. 이렇게 늘림 없이 코수 유지해서 다 떠줬어요. 이게 마지막 코 표시해줬고, 이제 빼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우리 이제 6단을 떠줄 건데, 6단에는 늘림이 있어요. 기둥사슬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9개를 해줄 거예요. 우선은 첫코 표시를 해주고, 하나 떠줬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짧은뜨기 9개를 떠주시고, 늘려뜨기를 한번 해줄게요. 하나, 둘, 늘려주시고, 우리가 짧은뜨기 9개, 늘려뜨기 한번 해줬잖아요. 요거를 9번 반복해 줄 거예요. 이미 한 세트를 했으니까 8번을 반복해 주고, 여기 빼뜨기 할때 돌아올게요. 짧은뜨기 9개 떠주시고, 늘려뜨기. 이렇게 다 9번을 반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코 표시해주고, 첫 코에 빼뜨기. 우리가 6단을 떠주면서 이제 99코가 됐거든요. 근데 7단, 8단은 요 99코를 그대로 유지해줄 거예요. 요 전에 한 것처럼 기둥사슬 하나 떠주시고, 짧은뜨기, 늘림 없이 짧은뜨기 쭉 해주고, 빼뜨기 해주고, 요렇게 7단, 8단을 뜰 거예요. 코수는 99코 그대로 유지돼서, 이렇게 전체 짧은뜨기, 이렇게 7단, 8단 떠주고, 9단 시작할 때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코 늘림 없이 8단까지 다 떠줬어요. 마지막 코 표시하고, 여기 첫 코에 빼뜨기 해줄게요. 8단 마무리를 해줬고, 이제 9단을 떠줄 거예요. 9단이 늘림이 있는 단이에요. 9단까지 떠주고, 이제 10번째 단에서는 빼뜨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 9단은 기둥사슬 하나, 이렇게 시작 코 표시해주시고, 짧은뜨기 5개를 해줄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한코 떠줬죠? 옆에 두 번째 짧은뜨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짧은뜨기 5개를 떠주고,
늘려뜨기 한번 해줄게요. 늘려뜨기 해준 후에 짧은뜨기 10개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늘려뜨기, 짧은뜨기 10개. 요거를 8번을 반복해 줄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한 번을 해줬으니까 7번 더 반복을 해줄게요. 늘려뜨기 1번, 짧은뜨기 10번. 요거 7번 더 해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늘려뜨기 1번, 짧은뜨기 10번을 8번 반복해줬어요. 그리고 늘려뜨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짧은뜨기 5개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코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빼뜨기.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가 9단까지 해주고 나서 9단에서 늘려뜨기를 해주고 총 108코가 됐어요. 여기서 완성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약간 취향 차이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끝이 약간 흐물흐물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나풀나풀거리는 느낌이라서 저는 요 끝단에 빼뜨기를 한 바퀴 둘러줄 거예요. 그래서 좀더 탄탄한 느낌으로 빼뜨기를 둘러주고 나면은 이게 좀 흐물흐물거리는 느낌이 덜 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좀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블랙이라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탄탄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 빼뜨기를 해주기 전에는 이렇게 조금 말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느낌을 좋아하신다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샘플과 동일하게 요 끝단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네, 빼뜨기는 우리가 매 단마다 마지막 코 뜨고 나서 빼뜨기를 다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빼뜨기 해주고 그 옆에 코에 또 빼뜨기 해주고 그 옆에 코에 이렇게 빼뜨기 해주면서 한 바퀴를 쭉 둘러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몸통, 그러니까 그 모자 전체를 9호 바늘로 떴잖아요. 네, 좀 능숙하신 분이면은 9호 바늘로 느슨하게 떠주시고, 느슨하게 어떻게 이 바늘 말고 내 손으로 이 텐션을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10호 바늘로 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9호 바늘로 쫀쫀하게 떠버리면은 이게 안 그래도 힘있게 딱 잡아주는 느낌인데, 타이트하게 잡아줘 버리면 이게 울수 있어요. 애써 우리가 이제 챙을 이렇게 코를 늘려서 겉으로 퍼지게 디자인을 해줬는데, 빼뜨기를 너무 단단하게 해줘서 끝부분이 울면은 이제 의도한 대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빼뜨기는 꼭 느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10호로 떠주셔도 되고, 9호 바늘로 그대로 떠주시되 느슨하게 떠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바늘을 바꿔주시든 유지해주시든 요한 바퀴 빼뜨기를 쭉 둘러주고 올게요. 우리가 요 마지막 코 표시해뒀잖아요. 요 부분까지 빼뜨기를 한 바퀴 둘러주고 오겠습니다. 요 마지막 코 부분까지 빼뜨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고, 이제 방금 마커 걸려있는 마지막 코 부분 거기까지 딱 해준 거예요. 그리고 실을 잘라줄게요. 여기서 바늘을 아예 빼주시고,
우리가 빼뜨기를 해줬던 처음 해줬던 부분 그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듯이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요 실이 나오는 요 구멍 여기로 다시 넣어줄게요. 그러면 요 빼뜨기 요렇게 여기서 보면은 약간 머리 따은 것처럼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시작과 끝이 연결되는 느낌이라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안쪽에서 돗바늘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돗바늘 정리를 해줬어요. 잘라줄게요. 확실히 빼뜨기 해주고 나니까 뭔가 흐물흐물 나풀나풀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좀더 이렇게 탄탄하게 끝이 좀 탄탄하게 잡혀 있는 느낌이 드는 요 차이점 아시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빼뜨기 한단 둘러주는 게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착용하셨을 때도 약간 끝이 너무 흐물흐물하지 않게 예쁘게 잡아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아, 실은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남았어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초반에 조그만한 모티브를 하나 뜨고 이제 떴던 게 있어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남은 건데 넉넉하게 뜨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랑 손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뭐좀 느슨하다 하시면 어차피 그 18cm를 떠주는 구간에서 단수가 차이 나기 때문에 소요량이 엄청 많이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족하다 하시면은 우리가 챙 부분에서 넓어지는 부분에서 3, 4, 5단은 이제 그 늘림 없이 떠주는 구간에서 한단 정도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7단, 8단 부분에서도 짧은뜨기 99개 떠주고 빼뜨기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서 한 단씩 빼주시면은 실이 딱 맞을 거예요. 아마 요 저랑 같은 바늘 그리고 크게 차이 나는 손땀 아니라면은 실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 단마다 이제 반복되는 부분만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다한단한단 어떻게 뜨는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도 쉽게 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 데일리로 블랙과 블루 컬러 이렇게 떠봤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해 보시고 예쁘게 완성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